자, 안녕하십니까. 강기라 TV, 디스타 TV 학교로 기사를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프로토스 대 테라전, 테라 대 프로토스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연승 중인가요, 이러시네요. 네, 연승 중입니다. 운을 옮겼다고요? 운을 빼앗은 거지. 아,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?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면. 배럭 더블을 노린다? 근데 배럭 더블을 요즘 또 안 하던데. 내가 자꾸 배럭 더블 저격하면 그냥 무난하게 해볼게요. 아닌가? 어이씨, 아, 어려워. 이티니 마이 어르신 안녕하세요. 되게 어렵습니다, 그죠? 두루루. 아, 맞다. 아니다, 아니다. 자, 일단은 그냥 무난하게 좀 가다가 배럭 더블을 좀 저격하는 식으로 가볼게요. 배럭 더블을 할지 모르겠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, 안 했으면 좋겠어. 아니야, 했으면 하나? 모르겠습니다. 요즘에는 반반이야. 정말 모르겠어. 한창 배럭 더블 해가지고 한창 배럭 더블을 저격하니까 한창 배럭 더블을 또 안 하고, 한창 배럭 더블 안 해가지고 한창 배럭 더블 안 하는 빌드를 저격하니까 배럭 더블을 하고. 세상. 운은 훔칠 수 있었지만 그 크기는 훔칠 수 없었다고 한다. 뭔 소리예요? 아니, 도대체 크기가 뭐가 중요해? 아니, 중요한데, 아니, 뭔 소리야?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, 여러분. 아시겠죠? 아, 그리고 내가 왜 작다라는 그런 게 나온 거야. 내가 키만 작지 다른 건 안 작다고. 자, 일단은 정찰을 좀 들어가고 있는데, 아, 배럭 더블을 그냥 놔두긴 좀 싫은데. 그러면 투게이트를 지은다? 투게이트를 지어놓고요, 만약 배럭 더블이면은 압박을 좀 더 하고, 아니면은 그냥 소수 드라군만 뽑다가 멀티 들어가자. 그게 맞는. 경찰했죠? 뒤에 크로마키 왜 안 쓰냐고요? 여러분들은 약간 좀 궁금한 게 많죠, 저한테. 근데요, 제가 일일이 다 대답해주기 되게 싫은 거 아세요? 그런 느낌 아시죠? 괜히 일일이 다 대답하면은 괜히 귀찮고 막 그런 거. 아프리카 버퍼링 걸립니까? 약간 안 걸릴 것 같은데. 명품일 얘기일 것 같은데. 아, 아프리카 버퍼링 없다고 합니다. 뒤에 크로마키를 안 쓰는 이유 궁금하시죠? 예, 궁금하면 아시죠? 예, 궁금하면 거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런 게 궁금하다면, 정말 게임과 관련 없는 게 궁금하다면 제가 굳이 대답해 줄 필요는 없어요, 그죠? 굳이 돈 내놔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궁금한 분이라면 뭘 하시겠죠, 그죠? 궁금하면, 내가 궁금하다면 좀 하겠다. 하하하. 아, 잘못 지었잖아. 아이 씨발. 아, 천벌 받았어. 괜히 나대다가 천벌 받았어. 자,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난하게 상대방과 싸울 구도를 만들어 놓으면서 드래곤 두 개 찍고, 로보틱 찍고, 무난하게 이것도 잡고. 바로 앞마다 못 내려오거든요, 이거. 왜냐면은, 아니, 드래곤이 세 개니까. 그리고 앞으로 나올 드래곤도 많으니까. 이티 너무 잘생겨서 짜증난다. 왜죠? 왜 짜증이 날까요? 난 잘생긴 사람들 보면은 그냥 뭐 되게 좋던데.
잘생겨서 짜증이 나는 건 어떤 경우일까? 질투를 하는 건가? 아, 왜 이렇게 잘생겼어? 아 씨바 새끼. 아 존나 열받네. 아 이 새끼는 존나 찌질하고 안경 여드름 돼진 줄 알았는데 슈발놈이 잘생겼네. 뭐 이런 생각하는 거. 이티형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. 과연 그럴까요? 네. 말씀드렸지만은 약간 사람의 기분을 예측하는 거는 안 하면 좋습니다.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아요. 그죠? 제가 기분이 안 좋은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없어. 리얼로다가 내가 슬픈 일이 있는데 이렇게 기쁘게 방송할 수 있는 거죠. 인정? 자 이제는 약간 드랍 같은 거 데뷔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리뿔 멀티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왜 데뷔하냐면은 약간 요즘 테란들이 약간 좀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 실제로. 정말 무난하게 갈게요. 정말 무난하게 빠르게 아비터까지 넘어가는 수순을 밟을 거야. 근데 여기서요. 네, 테란이 이제 그 또리뿔을 좀 노리고 나오는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알아서 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옵저버를 통해서 이제 보면서 맞춰가면 되겠죠. 하나 빨리 가. 일단 여기까지는 정말 무난하게 잘했어요. 그죠? 제가 마인드 컨트롤 오늘 쓴다고 그랬는데 마인드 컨트롤을 무난하게 가다가 쓸 거야. 진짜 무난하게. 애초에 막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지랄 발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 이거 마인드 컨트롤 빌드야 아니야 하면서 쓰는 거예요. 네. 제 작전은 그겁니다. 이게 마인드 컨트롤 빌드야 아 뭐야 그냥 무난한 분영이야 라고 하다가 마인드 컨트롤 딱 쓰는 네. 그런 느낌. 이티형, 이티형 방송이 제일 재밌어요 이러시네요. 고맙습니다. 재밌으면 아시죠? 재밌으면은 제가 앞으로 더 방송을 계속 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. 그죠? 저도 여러분들에게 더 재밌는 방송을 보여드리길 원하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? 아니 유도를 하는데 슈바 아무도 안 넘어오네 우리 방송. 개 끔찍하네. 아 뭐야 터졌어. 아 이거 트리플 노리는 빌드인데 얘들아? 됐네. 드랍십도 아니야 이거. 트리플 노리는 빌드야. 좋겠어요. 의자 어떤 거 쓰는 거예요? 궁금하면. 아니 이 사람들이 장난하나 지금. 궁금하면 아시죠? 난 유튜브 구독 이티동생밖에 없음. 고맙습니다 동준님. 역시 동준님 같은 분들이 있어야 또 제가 또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니 그건 그렇고 여러분들 아니 그건 그렇고 이거 제가 계속 유도하고 있는데 그걸 안 넘어오십니까 여러분들? 오늘 되게 얄팍하시네 다들. 장세형님 후원 공짜로 나들 보려고 하는 건가? 방송 오래오래 해주세요. 노림성공 PPL. 아이고 세형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역시 세형님밖에 없어요. 세형님만 있으면 돼. 아 앞으로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정말로 세형님밖에 없어요. 제가 또 개그맨 중에 좋아하는 분이 양세형씨거든요. 감사합니다. 개들이 모였죠. 어쨌든 간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멀티냐? 아 그냥 멀티였대. 이러면 내가 실수했네. 너무 근데 대박.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후원 2,000원 하셨으니까 방송 시간 2시간 연장이냐고요? 연장으로 맞아보실래요? 아니 난 방송 적게 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나한테 난리야? 나 정도면 방송 길게 하는 편 아닙니까? 아니네. 평균으로 할걸요? 제가 방송은 그래도 시간대 평균으로 맞출텐데 내가. 아, 보통 방송을 내가 몰랐는데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
6시간 정도 한대요. 6시간, 7시간 이 정도 한대. 보통. 보통. 그러니까 평균적으로. 그 수치가 있더라고. ET형은 3분이잖아? 야! 뭐가 3분이야? 3초가 아닌 게 어디긴 해, 그지? 어쨌든 간에. 추가 멀티를 두 개를 늘릴 거예요. 지금. 뭔 소린지 아시? 두 개를 늘릴 거예요. 뭐? 이거 가두면 대박. 가두리 대박. 가두리 대박. 끝난 대박이에요. 후원 5,000원 감사합니다. 의자 어떤 건지 안 알려주셔. 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금나님 의자가 어떤 건지. 아 저 위메프에서 그냥 게이밍 의자 검색해서 샀거든요. 싼 걸로다가. 네.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. 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궁금하셨구나. 아이 알려드려야죠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위메프에 검색해가지고 네, 제일 싼 걸로 샀어요. 자, 말씀드렸던 멀티 두 개를 합니다. 왜냐면 사내방도 이렇게 두 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. 무슨 말을 하네. 근데 내가 궁금하면 후원하라고 하잖아요. 근데 그게 맞아. 이게 돈 떼먹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그럼 내가 일일이 왜 알려줘, 그지? 그 일일이 알려주는 사람 없지 않아요? 방송하는 사람들 그거 일일이 다 대답한다고. 그런 사람 없잖아, 그지? 그래서 후원하는 게 소통하는 데도 더 좋지. 예. 이렇게 일단 무난하게 가봐. 뭔 느낌인지 아시죠? 무난하게. 3번 아칸다 333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이티님은 한국, 일본, 중국, 서양 중 뭘 좋아하시나요? 키키엔. 저는 근데 어릴 때부터 이거는 근데 되게 방송에서 되게 많이 말했는데 후원 감사합니다. 저는 일본을 되게 좋아해요. 일본을 왜 좋아하냐면은 이유도 있어. 아니 당연히 이유는 있겠죠, 그죠? 당연히 이유는 있는데 왜 좋아하냐. 아 마인드 컨트롤 개발 안 했구나. 나 지금 뭐하냐. 지금 생각을 잊고 있었는데 잠깐만. 마인드 컨트롤부터 누르고. 일본을 되게 좋아하는데 일본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라 일본의 그런 문화가 되게 좋았어. 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약간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그런 문화가 되게 좋더라고. 나중에 이제 커서 생각해보니까 아 일본의 그런 문화는 정말 우리나라도 배울만 하구나. 가치 있는 문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리얼로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를 그래서 올해 목표가 일본을 좀 가보는 게 목표예요. 돈만 있다면 일본을 가고 싶은데 그 돈을 열심히 모으고는 있습니다. 뭔 느낌인지 아시죠? 일본을 예, 그래서 좋아합니다. 일본을 가보고 싶다. 이용식님 후원 2,000원 감사합니다. 여러분 이티형은 야메떼라고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. 닥쳐요. 아,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비용신을 얘기한 거예요. 욕한 게 아니라 비용신.
캐리어를 먼저 준비해 놓고요. 이거 그 다음에 가자. 사실 지금 나올 수 있거든. 내 생각엔. 라블라. 라블라따따. 몇이야? 만화가 몇이야? 오케이. 충분하지 않아? 그 캐리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. 그 캐리어랑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. 아니 그리고 여기서 상대방이 만약 나오면요, 제가 뭘 할 거면은 병력을 리콜을 할 거예요. 리콜을 해서 상대방의 병력을 좀 어그로 끌 거야. 그 다음에 그 틈에 제가 바로 네, 갈 겁니다. 상대방에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. 가자. 출동. 제가 말씀드렸죠? 리콜 한다고. 그럼 다 캐리어 찍을 거고요.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해서 쭉쭉 할 거예요. 그럼 여기다가 리콜해서 마인드 컨트롤 하고 가자. 캐리어. 이제 아시겠죠? 캐리어도 가고 마인드 컨트롤도 한 거지. 앞마당에 이제 프로브 본진의 프로브 다 빼요. 여기 어차피 깨질 거니까 빨리 빼고 웹 개발해놓고 허세 한번 뽑아놓고 커맨드. 요 느낌 어때요? 저는 요즘에 좀 이거 꾸준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되게 어려워가지고 요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래서 지금 캐리어도 가고 캐리어도 가서 해놓고 탱크로 버티는 게 아니라 캐리어로 버티면서 이제 테란을 키우는 작전이 결국은. 리콜을 해서 뭐 이득은 못 봤지만 예. 그런 느낌이다. 제발 들켰다 이거. 계속 시간 끄는 거예요. 얘 태우고 일로 가고요. 캐리어를 쌓는 거지. 그 다음에 배럭을 짓고 서프 짓고 SF 두 개 충원하고 여기다가 이제 팩토리를 바로 지어서 탱크 하나씩 뽑아내면서 결국 사내방과 멀티 싸움에서도 이기고 병력 싸움에서도 압박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든다라는 작전인데 일단 요렇게까지만 되면은 우리 작전은 성공되고 있거든요. 그죠? 부족한 부분이 없어요 지금. 요게 제일 괜찮지 않나라는 나의 생각이었어. 그 구도 중에 요게 제일 괜찮지 않나. 여기는 탱 팩토리 딱딱딱 지으면서 하면 돼.
상대방 이쪽 오니까 가면서 도박하고요. 멀티 다 내주면서 상대방 멀티는 안준다 작전. 여기는 캐리어를 일단 지키면서 메카닉까지 간다 작전. 살아 올 수 있습니까? 자, 백돌이 윗돌이 아랫돌이 지어놓고 홈에서 또 살짝 치우고. 샘필드 있으니까 살짝 시간 끌어주면서 캐리어로 전환해서 팩토리 못 때리게 해주고. 뭔 느낌인지 아시죠? 그래서 결국 탱크가 나오면은 지킬 수 있는 구도 플러스 입구 지킬 수 있는 구도. 자, 탱크 뽑아내면서 이제 아머리 지어서 업그레이드까지 해야겠다. 아머리 스타포트 시즈모드 되면은 육삭육삭이고 커맨드 위주로 짓고요. 막혔고요. 그리고 아비도 일로 가서 수비 도와주고. 여기 이제 됐죠? 여러분들 수비 자 이제 커세어 모아주고요. 그리고 여기는 탱크 뽑아주고 마다 어디 가져갈 거고. 자 상대방이랑 이런 그 색다른 대결 이런 것들이 또 스타크래프트의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? 또 스탬프헤드 걸어버리고. 여기도 탱크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냥이 감당 안 되죠. 아, 제재. 좋습니다. 하! 뭔가 잘하지 않았어? 뭔가 새로운 느낌이었어, 그지? 원래 가던 방식이 아닌 약간 새로운 느낌으로다가 마인드 컨트롤 좀 준비해봤죠. 그러니까 캐리어